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정부지 고추 큰 거 한 단으로 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예전에 3년 전에 올린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한번 또 올려보려고요. 아, 텃밭에서 뜯어온 고추입니다. 근데 그 한 단 정도 돼요. 양이 또 많고 챙길 게 많은데 이렇게 풀도 있습니다. 따듬을 게 많이 없고 깨끗한 거는요. 이렇게 씻으면서 이렇게 뜯어내면 돼요. 노란잎 같은 고추는 싱싱할 때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듬을 게 별로 없거든요. 노란잎 한두 개 있는 거 이렇게 빼내가면서 씻어주겠습니다. 씻으면서 뜯어내면 돼요.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근데 따듬을 게 많을 때는 따로 따듬어서 씻으셔야 됩니다.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담으면 너무 길고 엉키니까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3등분 내고요. 더 길면은 4등분 내셔도 돼요. 이렇게 3, 4등분 정도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칼로 자르시려면은 도마에 대고 자르시고요. 이번 부추김치에는요, 요 육젓을 넣을 거거든요. 마트에서 사온 육젓인데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멸치가 다 사가져서 살코기가 없어요. 뼈밖에 없어서. 이렇게 멸치 육젓을 이제 따리는 이유는 멸치 그 살 있죠. 살이 녹아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오래돼서 그런지 완전히 살이 다 녹아서 없습니다. 이렇게 살이 없는 거는 그대로 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걸러서 또 다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살코기가 많이 있는 거는 끓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살코기가 녹아내리거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따리고 있죠. 그냥 육젓으로 그냥 이대로 씁니다. 자, 한 3분의 2 종이컵 정도 쓰겠습니다. 한 120ml 정도 쓰면 됩니다. 따리면 집에 냄새가 배이거든요. 그래서 안 따립니다. 양념을 해보는데요. 고춧가루를 종이컵 2컵 정도 이렇게 깍 담았을 때 180ml 컵입니다. 멸치 육젓 3분의 2컵입니다. 제 영상에는 멸치 액젓으로 담는 부추김치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오늘은 육젓 대신에 액젓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40ml입니다. 4스푼이고요. 여기다가 밀가루 풀이나 찹쌀풀을 끓여서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뭐 풀 끓이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 끓일 수 있는 분들은 물 종이컵 하나에다가 밀가루 깎아서 한 스푼만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밀가루 풀 한 컵입니다. 자, 저는 참치액을 두 스푼만 쓰겠습니다. 이게 약간 조미료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좀 감칠맛이 돌아요. 이게 없으시면 연두나 아니면 맛소금 한 반 스푼 정도만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추김치 할 때는 마늘을 또 안 써도 됩니다. 부추 자체가 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육젓이기 때문에 육젓이 좀 비린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육젓이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다진 마늘 두 스푼만 쓰겠습니다. 이거 드셔보시면 되게 짭짤할 겁니다. 짭짤해야지 이 많은 부추가 들어갔을 때 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파이고 하나만 양파와 부추만 넣겠습니다. 중간 거 한 개 채썰어 주고요. 부추는 한 단이지만 그람으로는 한 600g 되는 한 단입니다. 부추를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릇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해도 묻힐 수 있습니다. 근데 끄분에 넣어서 묻히기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섞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돌려놓고요. 양념이 또 나오죠. 그러면 또 여기다가 조금씩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작다 싶으면 저처럼 하시면 돼요. 큰 그릇에다 넓게 묻히시면 좋아요. 좋지만 혹시 이렇게 해서 뭐 묻히기 그 하면은 이렇게 잠깐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잠깐 놔두면 숨이 죽거든요. 그럼 숨이 죽고 나서 또 섞으시면 됩니다. 숨이 죽어야지 또 통에도 담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시 놔두겠습니다. 섞어 놓고요. 많아 보이잖아요. 숨이 죽으면 이거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부추김치나 쪽파김치 같은 거는 그냥 절이지 말고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념으로 절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여기다 통깨를 좀 뿌리시면 돼요. 통깨를 좀 이렇게 뿌려서 마무리 치시면 됩니다. 이거 금방 드시면은
아, 좀 짠해 하는 느낌 있죠? 좀짠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부추김치는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바로 드실 때는 싱거워도 괜찮은데요. 이게 물이 생기면서 좀 숨이 죽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싱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맛이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 짠듯하게 담가 놓으시는 게 부추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육젓은 그좀 짠맛이 들어가야 돼요. 육젓으로 담은 김치가 싱거우면 비립니다. 근데 육젓으로 담은 김치는 좀 짭짤한 게 좋고요. 그리고 단맛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좀 매콤하게 약간 짭짤하게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육젓으로 담는 김치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무쳐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또뭐 숨이 죽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짭조름해요. 이렇게 금방 담아서 드셨을 때요. 이게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저는 고춧가루가 약간 매콤하니 이렇게 담아 놓으면 밥이랑 드시면 완전히 밥도둑입니다.